안녕하세요. 엑소옥티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또 지진이 났습니다. 후쿠시마에서 또 지진이 났는데요. 규모 4.1의 강진입니다. 진원의 깊이는 40km이고요. 이런 강진이 계속 후쿠시마 이 도호쿠, 미나미 도호쿠와 히타 도호쿠까지 지금 계속 번지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5월 19일 오늘 8시 40분 저녁인데, 54분인데, 지금 보시면은 5월 9일 후쿠시마에서 4.4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5월 9일 날 4.4의 강진, 그 다음에 또 5월 13일 날 3.9, 그리고 5월 14일 날 6.0의 강진이 있었죠. 그리고 5월 14일 날 4.0, 그리고 5월 또 14일 날 3.9, 그 다음에 또 5월 14일 날2.7 내륙이었습니다. 5월 16일 날 4.6. 그 다음에 5월 18일 날 미야기현입니다. 그리고 5월 19일 날 역시 미야기현. 5월 19일 날 오전에 역시 또 미야기현입니다. 이번에는 이와테현이죠. 5월 19일 오늘 7시 21분. 그리고 이제 5월 19일 오늘 저녁 8시 54분경에 났는데요. 이 후쿠시마 계속 지금 도호쿠 지역에서 후쿠시마, 그 다음에 이와테, 그리고 이 미야기현에서 계속 지진이 나는 것은 이거에 대한 우리가 원인을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이 5월 9일 후쿠시마 앞바다 4.4의 강진 이후로 더 후쿠시마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원인을 한번 5월 9일, 5월 초, 5월 8, 9일 요 때에 갑자기 후쿠시마에서 지진이 난 이유를 한번 전 세계 지진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 미나미 도호쿠와 또 이와테현까지의 지진이 갑자기 이렇게 많아진 이유를 더 분석을 해보면요. 지금 이 5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전 세계 지진 상황입니다. 보시면은 이 라인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 라인은 제가 말씀드렸던 어디죠? 그 마리아나 라인입니다. 마리아나 법칙 라인. 괌에서 5월 10일이고, 보시면 5월 1일, 북 마리아나. 역시 5월 1일 날, 지금 우리가 이걸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5월 1일 날북 마리아나에서 지진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5월 1일 날, 이 여기부터 지금 이북 마리아나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이제 이 헤드쿼터 지역에서 이 계속해가지고 지금 지진이 상승해서 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러한 지진과 북 마리아나의 이 헤드쿼터의 이 지진들이 지금 그 재팬의 이 미나미 도호쿠와 이그 기타 도호쿠까지 이와떼현, 그 다음에 어디죠? 저기 미야기현, 후쿠시마를 지금 이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지금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제 개인적인 그 연구 사항입니다. 보셨을 때 지금 우선 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이이그 라인이죠. 우선 이 지금 고 라인, 그다음에 뉴질랜드와 이 바누아투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질랜드와 이 바누아투 쪽을 보면은요, 지금 뉴질랜드 5월 7일이죠, 4.4, 5월 3일 지스번, 뉴질랜드 5월 2일, 역시 이 뉴질랜드 쪽에서도 지금 저희가 뉴질랜드 법칙에 의해서 이 미나미, 저기 있습니다. 미야기현과 이그 후쿠시마, 미나미 도호쿠 쪽을 그 영향을 주는 뉴질랜드의 법칙을 우리가 계속 지금 생각하고 있죠. 이 영향을 줬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바누아투를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뉴칼레도니아죠. 뉴칼레도니아 5월 15일. 바누아투를 보니까 5월 14일이죠. 바누아투 쪽을 보면은 포트빌라 바누아투 스토어 보이죠? 그럼 바누아투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누아투 쪽을 보면은
5월 4일 5.0. 역시 바누아투 쪽에서도 지금 5월 11일, 5월 18일 바누아투. 역시 바누아투 쪽에서도 지금 5월 1일. 자, 보십시오. 5월 1일 날 바누아투에서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이 바누아투 뉴질랜드 그다음에 그 마리아나 북 마리아나에서의 지진이 결국은 계속해서 그이 미나미 도호쿠와 이와떼 현 재팬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합니다. 계속해가지고 지금 이 부분을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우리가 이 지금 오늘도 지금 후쿠시마에서 규모 4.1의 비교적 강진이 또 났습니다. 5월 19일 저녁 거기 8시 54분에요. 그래서 이 지진이 지금 그 향후 어떻게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세 가지를 그 기본적으로 제 이거 이 지금 말씀드린 건제 개인적인 연구 사항이기 때문에 지진 학계와의 연구 사항하고는 어떤 상호 연관성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바누아투 그다음에 그 뉴질랜드 그다음에 이북 마리아나 라인 요쪽에서의 지진 상황을 보고서 우리가 판단을 더 해야 될 텐데, 만약에 이그 바누아투 뉴질랜드 북 마리아나에서 강진이 한 6.5 이상의 강진, 6.5 이상의 강진이 나온다면은 이 미나미 도호쿠, 미야기 현우라든지 일본의 이 후쿠시마에서 좀더 강한 강진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보통 보면은 뉴질랜드에서의 지진, 바누아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뉴질랜드의 지진의 기준을 봤을 때 길게는 보름, 짧게는 한 일주일 정도의 텀으로 해가지고 이 미나미 도호쿠, 미야기 현이라든지 이 어디죠? 저기 그 후쿠시마의 강진이 발생이 됐었거든요. 따라서 지금 그런 상호 연관성을 보고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가지고 후쿠시마와 미야기현의 지진이 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금 지진의 상황을 계속해서 5월 19일이 만약에 5월 19일에 오늘 새벽이나 이때 강진이 뉴질랜드라든지 바누아투에서 난다면은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지금 터키에서도 지금 4.5가 또 났네요. 지금 터키도 지금 좀 예사롭지 않아 보입니다. 터키 쪽 우리가 조금 터키라든지 그리스 쪽은 저희 교민분들이 좀 살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눈여겨서 제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보시면은 이 하와이 3.0, 멕시코 3.4, 멕시코의 3.4라는 거 이것도 좀 사실은 좀 걸립니다. 멕시코의 삼각형 말씀드렸죠. 이 삼각 이 재팬과의 그 삼각형 모양의 지진의 어떤 그런 연관성 말씀드렸었죠, 제가. 이그 바누아투라든지 뉴질랜드 파피아 저기 그 뉴칼레도니아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 삼각형의 라인을 그리면서 이 멕시코 같은 경우는 자주 그런 양상을 보였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남태평양 한번 치고서 멕시코를 친 다음에 다시 재팬을 치고 재팬은 또 이쪽 이 미주들이 이게 이뭐 저기 샌안드레아스 미국이라든지 오리곤이나 뭐 캘리포니아 멕시코나 좀 이쪽을 치고서 다시 또 재팬을 치는 이러한 양상이 이제까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멕시코의 지진은 우리가 다시 한번 재팬으로 올라가 치고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보시면 이 멕시코에서 지진이 났지 않습니까? 규모는 3.4로 약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규모만 가지고서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것이 과거의 대지진이 4.2에다가 바로 9.1을 찍었던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기 그 이후에도 수많은 지진들이 이런 그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다행히 뭐그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그뭐 만약에 그 미야기현에서 6, 7 3을 치고 나서 이틀 뒤에 9.1, 뭐 이런 식이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겠지만,
동일본 대지진 9.1 바로 전에 4.2두번 하고 4.5, 4.2, 4.2 이런 식으로 또 나오게 되면 우리가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멕시코에 지금 3.4라든지 이런 지진들을 우리가 이것만 보고서 어떤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터키도 마찬가지입니다. 터키에서 지금 계속 지진 나고 있는데 그리스하고요. 지금 터키 이걸 보고서 단지 그냥 터키의 4.5, 4.5 얼마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지진이 과거처럼 대지진, 터키의 강진을, 대지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터키의 지진 역시도 얘기 나온 거 한번 볼까요? 그리스를. 그리스 터키 쪽 한번 얘기 나온 김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시면은 지금 터키에 지금 보시면은 5월 16일 날 4.0이죠. 진원의 깊이도 5.8로 되게 얕습니다. 이 충격이 좀 미쳤을 거예요, 조금은. 그런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은 터키 4.5, 오늘 저녁입니다. 4.5죠. 진원의 깊이 10km. 지금 계속해가지고 지금 그리스 4.3. 좋아 보이지가 않아 보입니다, 지금. 또 그리스 4.4. 알바니아 4.9. 요 바운더리 내에서 계속 지금 지진 나고 있죠. 그리스 4.4. 그리스 4.4, 5월 7일. 그리스 4.1. 지금 그리스 쪽을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좀 필요할, 그리스와 터키 두 국가는 좀 눈여겨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네팔의 카트만두 대지진 말씀드렸었죠. 2015년 4월 25일 날 7.8의 강진이 있었고, 8,400명 이상이 사망을 했었고, 16,0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해서 어떤 지진이었고, 네팔, 인도, 중국, 방글라데시에서 사망자가 나왔었고, 부상자도 엄청 많았어. 근데 지금 포카라라고 해서 안심하실 게 아니고, 포카라 카트만두 거 200km입니다. 네팔 역시 이를 신경을 써야 되고요. 물론 우리가 지금 일본을 포커스를 맞춰서 지진을 보고 있지만, 일본 이외에도 대한민국의 교민분들이 살고 계신 국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국가들 역시도 대한민국 교민분들을 생각했을 때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